아, 저는요, 네. 요즘에 자꾸 나른해지고 아, 피곤하고, 네, 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씨만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아, 저도 그래요? 요즘에 괜히 기운이 없고 축축 늘어지고 그렇거든요. 나이가. 아니, 또왜 이러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정말 망가를. 이러니. 나이는 상관이 없고요. 그럼요, 아무래도 날씨 그럼요. 탓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럴 때 기운이 탁 나는 그런 음식 뭐 없을까요? 좋습니다. 네. 나이 얘기하지 마요. 아, 나가. 그나마 얼마 차이 안 나는 언니들인 줄 모르겠는데, 큰 오빠는 상처받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상처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날씨 네? 때문에, 아, 날씨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말이죠. 기운이 네. 쭉쭉 빠질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이럴 네. 때 보양식 드시면 참 좋습니다. 바다의 싱싱함을 담은 보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올해는 여름이 일찍 찾아와서 유난히 덥다는데, 아, 기운도 없고 보양할 음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뭔가 특별한 거 없을까요? 미영 씨, 걱정 마세요. 올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요리, 이건 특급 보양식이야. 맛 따라 길 따라 도착한 곳은 속초. 여름 보양식 그 첫 번째 집을 찾아서 제가 떠나볼 텐데요. 냄새가 난다. 진한 육수를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진한 육수 냄새가 나서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뼈를 이용해서 여름 보양식을 만들려고 소뼈를 우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소뼈요?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자, 그럼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각종 버섯과 부추, 싱싱한 홍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뼈가 오늘 보양식의 핵심 키워드. 지금 이게 다 보양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몸이 허하거나 그러면 사골을 많이 우려서 드셨잖아요. 그래서 소뼈하고 홍합을 이용해서 보양식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게 전부인가요? 요거 말고 또 비밀이 또 하나 있죠. 아, 비밀. 저도 네. 알려주세요, 비밀. 그건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아, 알려주세요. 어떤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와, 무너다. 재료 준비는 끝. 이제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갔는데, 푹 구워낸 사골 육수에는 콜라겐과 단백질이 많고 원기 회복에 탁월하다. 문어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네요. 사골과 문어의 궁합도 최고라고 하니 육지와 바다의 절묘한 만남,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인 사골 해물전골 완성이요. 침샘을 자극하는 화려한 비주얼에 감탄했다면 이제 그 맛에 감탄할 차례. 드디어 시식에 들어갔는데 야무지게 잘도 먹는 미영씨, 이제 말 좀 해봐요. 이 소뼈고기는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 문어살은 쫄깃쫄깃해서 이 같이 씹으면 정말 조화로운 맛이에요. 그리고 국물도요, 담백하고 정말 깊은 맛이 나는데요. 어떻게 이런 메뉴를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보양식을 생각하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골 국물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닷가니까 그 사골하고 해물하고 제일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서 예, 그 생각 요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먹을게요. 이야, 크다. 그렇게 먹고 또 먹고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는 이미영 리포터, 이거야말로 특급 먹방이야. 아니, 근데 정말 먹기만 할 거예요? 진짜로?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해서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보양하세요. 걸음을 옮겨서 찾아온 두 번째 보양식. 이곳에 오면요, 네, 여름철 네.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예, 맞아요. 그런데요, 보니까 네, 메뉴가 네.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요즘 더워서 너무 힘이 없거든요. 네, 네. 어떤 걸 먹어야 여름을 힘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 예, 곤지 해물뚝배기를 드시면은 힘이 불끈 날 거예요. 아, 곤지 해물뚝배기요? 네, 네. 와, 어떤 음식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예,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이번에도 재료부터 살펴봐야겠죠. 각종 채소와 싱싱한 조개, 주인공 명태 곤지까지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와, 재료들이요. 네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네. 재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료가 곤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성에 사는 명주랑 대합이랑 등 여러 가지 제복이랑 종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예, 예. 이 조개들이 예. 살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매일 아침에 시장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오 정말 싱싱하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제가요 예, 예. 이 곤지는 네, 네.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곤지가 뭐예요? 곤지가 여기서는 곤지라 하거든요. 근데 명태의 내장을 명태의 내장을 가지고 곤지라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곤지 안은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고 특히 단백질과 인이 풍부해서 뼈와 치아, 근육에도 좋다. 고성 속초 지역의 뱃사람들이 즐겨 먹던 바다 보양식 곤지 해물뚝배기 완성이요.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네요. 아, 이 맛있는 냄새. 이 해물뚝배기는요,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예, 곤이는 겨자와 고추냉이 찍어서 드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요, 이 곤지 해물뚝배기를 여름에 먹으면 왜 힘이 나요? 아, 이 육수를요, 해조류하고 해산물 해가지고 푹 끓여서 국물로 이 곤지 해물뚝배기 만들기 때문에 국물 자체가 보양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보양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보통 해장국 하면 빨간색 국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맑은 국이에요. 이 조개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개운하고 감칠맛이 나는데 먹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맛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곤지는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비린내가 절대 나지 않아서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맛입니다. 하실래.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더위에 지친 허한 심신을 달래는 데는 역시 보양식이 최고죠. 육지와 바다의 절묘한 만남, 사골 해물 전골과 바다의 신선함을 가득 담은 곤지 해물 뚝배기까지 특급 보양식 먹으러 속초로 오세요. Yeah. 네, 특급 보양식. 아, 그냥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돌고요. 기운이 네. 펄펄 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명태 곤지를 넣은 뚝배기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 거친 바다에서 일하시는 뱃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인 만큼 먹으면 힘이 펄펄 날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 사골 해물전골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어가 탱글탱글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소갈비. 문어의 만나. 어떻게 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다 넣어놨는지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름철 보양식 드시러 속초로 한번 가보시죠. 네.